자,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위로 올리세요. 한 개 복사 붙여넣기 해라. 됐죠? 네, 커넥션 연결해서 연결되는 거랑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셔가지고 사용해서 그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객체, 선언하는 객체가 정말 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SQL 세션 팩토리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SQL 세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SQL 세션 팩토리니까 걔를 생산해내는 클래스예요. 아시겠죠? 그런 클래스를 하는데 SQL 세션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MyBatis 처리를 하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private 변수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그 데이터 한 개는 위에 거는 데이터 소스고요. 밑에 거는 SQL 세션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여기 그 SQL 세션 팩토리 F 컨트롤 스페이스 바 전부 다 치시면 임포트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임포트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치지 마시고 대충 쳐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다 치더라도 컨트롤 스페이스 바 아시겠죠? 해서 선택을 하셔야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ORG 아파치 아이바티스 패키지가 아이바티스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제 스프링하고 마이바티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그거를 이 짜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아이 인터페이스로 만드는데요.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집어넣으려는데 패키지가 여기 보시면 그 아파치인데 여기 아이바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바티스 패키지. 그 아파치니까 톰캣 아파치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바티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가 전신이다. 마이바티스 바로 전 버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MyBatis나 iBatis 패키지는 똑같은 패키지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시고요. 저기 인터페이스 선택해서 이렇게 쓰세요.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이제 그냥 요거 지우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소문자 SQL 세션 팩토리가 보이세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되셨나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소문자 SQL 세션 팩토리로 저장해서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이제 똑같으니까 오류 나고 있는데 얘도 테스팅하세요 라는 건데 테스팅하세요. 그래서 테스팅하려는 메소드 위에다가 테스팅 어노테이션 붙여야 되고요. 그럼 JDBC 프로그램이 아니라 MyBatis 프로그램을 지금 ORM 프로그램 중에서 MyBatis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서 쓸 건데요. 되셨죠? 그 메소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SQL 세션 테스트 마이바티스이네요. 테스트 마이바티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메소드 이름이 테스트 마이바티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 우리가 지금 그 테스팅 하려는 것은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을 꺼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써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에 이제 대한 것을 또 이제 짜고 있는데요. 그 커넥션 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내용들을 그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이렇게 커넥션을 꺼내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커넥션을 꺼내서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트라이 안에다가 그 객체를 여러 개를 이렇게 생성해서 사용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엔터 한 개 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하려는 것은 SQL 세션이라고 SQL 세션 을 꺼낸다. SQL 세션입니다. 세션. 그 SQL을 한 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사용되는 객체인데 이걸 세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리퀘스트 세션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MyBatis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션이다. SQL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SQL 세션 팩토리에서 SQL 세션 팩토리에서 점 쓰시면 여기다가 오픈 세션 이렇게 나오네요. 오픈 세션. 세션을 한 개 오픈을 하자.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은 커넥션에서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얘가 그 이 SQL 세션을 한 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세션에서부터 점 쓰시고 get connection 이렇게 꺼내시면 커넥션을 꺼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왔고 MyBatis를 동작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뭐 이 정도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세션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는요, 이제 세션 점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셀렉트 메소드도 나오고 셀렉트 원, 셀렉트 맵, 셀렉트 원, 뭐 그냥 셀렉트 리스트, 리스트 같은 거 뽑을 때 리스트 이해객체 여기 요게 나온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SQL 문장하고 넘겨주는 데이터와 받는 데이터만 선언하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냥 받아와줘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꺼내지 않아요. 커넥션을 우리가 짤 때는 꺼내지 않는데 아시겠죠? 지금은 테스팅하기 위해서 커넥션 연결이 돼서 마이바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 아니냐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메소드를 이용하시고 여기다가 SQL 스테이트먼트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셀렉트 문장, 셀렉트 문장을 넣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다음에 리턴되는 데이터.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니까 넘겨주는 데이터. 근데 결론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기 써져 있는 것을 이제 그 받아서 쓰시면 얘가 이제 리스트에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한 줄이면 한 줄 두 줄이면 그냥 끝납니다. 모든 게. 그 세션을 사용해서 쓰는데 그 세션 점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셀렉트도 있고 여기 델리트도 있고 여기 델리트 있죠? 삭제하자. 델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get 가져오자 이런 것도 있고 셀렉트 한 개만 가져올 때는 셀렉트 원 이라는 걸 씁니다. 한 개만 여기 뷰 메소드 할 때는 셀렉트 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업데이트 수정하자 이렇게 다 있어요. 메소드별로. 그러니까 SQL 처리하는 메소드별로 다 그 메소드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사용하시면 한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커넥션을 꺼내지는 않아요. 근데 커넥션을 꺼내서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테스팅하기 위해서 꺼내는 거예요. 테스팅. 이해되시죠? 네. 테스팅하기 위해서 커넥션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얘도 테스팅할 거다. 그래서 마이바테스 테스팅이라고 썼고 그 마이바테스에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얘를 꺼내시냐 아니냐, 커넥션이 꺼내시냐 아니냐 이런 걸 테스팅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데이터 소스 테스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run as JUnit 테스트 클릭하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쭉 테스팅하죠. 쭉 테스팅해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컨텍스트 테스팅한 거 나오시고요. 히카리 GP에서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바티스 연결 테스트를 했고 여기 보시면 그 드라이브 맞춰서 쭉쭉쭉쭉 해서 테스팅이 됐고 이제 잘 됐고 나머지 닫혀서 셧다운해서 끝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마이바티스 연결도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